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숫자는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나라마다 숫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끝없는 불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삶의 밝은 면을 놓치지 마세요. 1번. 이탈리아에서 숫자 17. 이탈리아 사람들은 숫자 17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로마 숫자로 표시하면 17이 되는데 이는 라틴어로 나는 살았었다 라는 의미의 VIXI의 철자를 바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실제로는 내 인생은 끝났다는 뜻으로 묘비에 자주 쓰인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만의 재수 없는 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당연히 17일의 금요일이겠죠. 심지어 비행기행 번호, 거류 번호 및 호텔층에도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피한답니다. 와, 새로 나올 무서운 영화. 17일의 금요일. 생각만 해도 마음에 드는데요. 2번. 인도에서 숫자 8. 수 점술사의 관점에서 볼 때 8은 직업에서의 성공과 돈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네요. 인도 문화에서 이 숫자는 좋다기보다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도에서는 숫자 8이 토성의 세 개의 별과 관련이 있으며 관계를 파괴하고 전반적인 평화를 깬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달의 8일에 일어난 모든 재앙과 결합돼서 이 믿음은 더 강해지고 결국 일반적인 인도 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어쩌면 진짜로 숫자에 숨겨진 힘이 있나 봐요? 3번. 불가리아에서 숫자 0888888888. 숫자 자체만으로도 이미 꽤 특이한 숫자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숫자에서 멀어지고 싶어 한답니다. 이건 실제로 불가리아의 평범한 48세 남성이 사용했던 그냥 전화번호였을 뿐이었죠. 불행히도 얼마 후 그 사람은 암으로 사망하고 이 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죠. 이상하게도 이 전화번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인도 죽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전화회사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쓰겠어요? 4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숫자 39.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숫자 39가 단지 운이 없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저주의 숫자예요. 이 숫자는 죽은 소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죠.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숫자랍니다. 자동차 번호판과 휴대전화 번호에서 이 숫자를 거의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원래 받았던 39가 있는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까지 한답니다. 아프간 정부와 수 점술사 모두 시민들에게 그 숫자가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미신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5번. 짐바브웨에서 숫자 11. 숫자 11이 짐바브웨에서 나쁘게 취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11월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따르면 11월에 결혼하면 그 결혼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그때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거고 결국 이혼하게 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죠. 와우, 이 특이한 미신 때문에 일부 짐바브웨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숫자 11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대신 매우 운이 좋은 숫자로 간주되는 숫자 4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6번. 중국에서 숫자 4. 짐바브웨 사람들은 숫자 4가 멋진 수라고 확신하지만 중국인은 분명히 이 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숫자 4가 매우 불행한 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어로 숫자 4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전화번호나 주소, 자동차 번호판에는
4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에 4층도 없다니까요. 게다가 이 숫자를 기운이 없는 친구나 가족에게 언급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숫자 4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주는 건 죽음의 위협으로 여겨질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만약 중국에서 골프 코스를 도는데 공이 4번 홀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진 게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번 홀은 원래 막혀 있을까요? 못 드는 걸로 하세요. 7번. 일본에서 숫자 9. 숫자 4와 마찬가지로 숫자 9는 일본에서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숫자 9가 일본어로 고문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우선 건물에 9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숫자 49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로 피하는 숫자겠네요. 기본적으로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드네요. 숫자 4나 9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가장 재수없는 숫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젠 세계 각지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숫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먼저 숫자 7부터 시작하죠. 숫자 7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모든 서구화된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행운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건 전혀 놀랍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일주일은 7일,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리스트는 끝도 없죠. 수점술가들은 또한 이 숫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안전, 보안, 심지어 완벽을 의미한다고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해 이 숫자의 완벽함에 대해 의견이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숫자 7은 7월과 연결되어 있는데 7월은 흔히 유령의 달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확실히 숫자 7을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한국에서 숫자 3. 한국 사람들은 숫자 3이 신묘한 연기를 가지고 있어 큰 복과 행운을 가지고 온다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은 한국의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숫자 1을 하늘과 연관시키고 숫자 2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구성요소 두 개를 합하면 3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가지 필수 개념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생각에 동의하는 다른 나라도 있는데 바로 스웨덴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3이 큰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스웨덴에는 매우 흔히 사용되는 속담도 있어요. 모든 좋은 생각은 3명인 무리에서 나온다 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유명인 3명이 모이면 죽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중국에서 숫자 666.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666은 매우 불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악령을 끌어들이고 불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너무 두려워하여 심각한 공포증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 숫자를 좋아해서 기회가 되면 가게에 네온 표지판으로 걸어놓습니다. 중국어로 666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행운의 부적을 마다하겠어요? 다른 행운의 중국 숫자에는 8과 9와 3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8은 번영과 돈과 비슷한 발음이 나고 9는 황제의 숫자이며 3은 삼각형을 나타내는 숫자로 조화를 상징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탈리아에서 숫자 13. 숫자 13은 기본적으로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불운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숫자입니다. 그 예외적인 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옛날에 이탈리아 축구를 기반으로 한 매우 인기 있는 배팅 게임이 있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어요. 가능한 한 많은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만 하면 됐죠. 13경기 모두를 예측한 사람은 누구나 이 게임에서 가장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 이후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숫자가 번영과 재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도박할 때도 이 숫자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 불행해 보이는 숫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자신만의 행운의 숫자나 불행의 숫자가 있나요? 아래 댓글란에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